한때는 그냥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여기는 그 롤로 된 거랑 망거랑 일반 삼겹살, 벌집 이렇게 세 개로 나서 계속 먹어도 안 물리고 좋은 거 같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의 고기를 썰어 제공하고 있는 사장님! 일단 이 삼겹살은 보통 삼겹살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요. 좋아요. 고기 손질하는 모습을 좀 더 지켜보니 두껍게 썬 삼겹살에 칼집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벌집 모양을 연상시키는 벌집 삼겹살. 돌돌 말려있는 롤 삼겹살은 그만큼 얇게 썰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손질법만 다를 뿐 다 똑같은 삼겹살 아닌가요? 삼겹살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삼겹살 고기는 똑같지만 고기 두께에 따라서 맛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예? 같은 부위인데 맛은 다르다고요? 제가 요 고기 조금만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예예 괜찮아요. 사장님의 말처럼 같은 부위라도 고기 두께에 따라 맛이 달라질까요? 드시려고 그런 거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26년 이상 육가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육가공업의 달인이시죠. 삼겹살이 세종대 네. 똑같은 삼겹살 아닌가요? 이게 쓰는 방법에 따라서 식감의 차이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꺼운 고기는 좀 더 담백한 맛을 느낄 수가 있고 얇은 고기는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가 있고 칼집 낸 것은 담백함과 부드러움을 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식감을 골고루 즐길 수 있으니 손님들의 만족도도 3배 이상! 여기 손님 다 사장님 직접 고기는 두툼할수록 육즙이 풍부하다는데요. 두툼한 일반 삼겹살과 벌집 삼겹살은 주로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얇게 썰어져 나오는 롤 삼겹살은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라고 하네요. 손질법만 달리해도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삼겹살을 만들 수가 있었군요. 예, 우리 나이는요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고기 먹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너무너무 부드럽고 잘 씻고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습니다. 여기 수육 좀 리필해 주세요. 보쌈. 그리고 사이드 메뉴 중 하나인 보쌈. 주 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이 덜 쓰기도 할 텐데요. 보쌈용 수육부터 곁들여 먹는 김치까지 직접 만들고 있었습니다. 무한리필집이라고 해서 그냥 사서 쓰는 그런 제품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성껏 준비한 그런 무한리필집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닦게 됐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가게입니다. 저렴한 무한리필 음식이지만 상당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또 하나의 사이드 메뉴인 족발. 족발? 이 족발도 당연히 직접 만들고 있겠죠.